고민이 뭐야? 다 지금 고민이 없어. 체린이 고민이 뭐야? 용돈이 약간 부족해. 아이. 돈을 좀 많이 쓰고 싶어? 네. 돈을 좀 많이 쓰고 싶어? 네. 취업 준비해. 취업 준비해. 그러면은 취업 준비하라고. 네가 벌었어. 아직 고등학교 직업학교 아직 알바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. 그래가지고 용돈은 한 달에 얼마 받지? 4만 원? 5만 원. 중학교 2학년인데 한 달에 5만 원이면 한 달에 5만 원이면 너무 좋은 거 아니야? 많이 쓰는 거지 5만 원. 아니 근데 가만 있어봐. 그럼 간식비 뭐 이런 거 총 합해가지고 5만 원. 네. 어? 그게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. 지금 5만 원이라고 그랬잖아. 근데 요즘 애들이 뭐 세 명이서 가서 떡볶이만 먹어도 만 원은 나와. 만 원 나, 그치. 그러면 한 달에 한 두세 번만 본인이 낸다고 그래도 한 3, 4만 원 들어요. 아유, 응. 학생 때는 뿜빠이야지. 뿜빠이야지. 뿜빠이가 뭐야, 언니. 12,000살인데. 이거 방송이야. 우리 정규 됐어, 언니. 아, 미안해. 그럼 뭐라 그러는데? 더치페이. 아, 더치페이? 그래, 그래. 좋은 얘기 있잖아. 더치페이. 하지. 더치페이 해도 어느 정도 가격은 꽤 그치. 나가. 그치. 많이 먹을 때 아니야. 몸이 많이 먹는 몸이 아닌데. 아니, 생각보다 많이 먹어. 그래. 아 진짜로? 대변할 정도 이렇게 생겼어. 얼마 정도 있었으면 딱 맞을 것 같아. 7만 원 정도? 2만 원 정도 인상을 네. 해달라. 근데 저기 7만 원이면 엄마랑 상담하지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. 아 근데 제가 안 먹혀? 해보려고 시험 결과 가지고도 조금 해서 올려보려고 했는데 100점 맞으면 뭐 올려줘라 네. 뭐 이런 거 옛날 많이 했지 우리도 98점으로 오르기로 했어 근데 몇 점 받았어? 왔어. 97점 에이, 부모님과 약속을 안 지키고 97점 에이, 부모님과 약속을 안 지키고 아니 그거는 나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 왜냐하면 98점, 사실 97점 어려워요. 부모와 자식 간에 그 정도는 올려주고 아이 사기를 올려줘야지. 어? 뭐, 왜 부족한 건데 근데? 친구들하고 노는 횟수가 너무 많고 그럼 그만 놀면 되겠네. 아니, 공부 언제 그러면 그래? 공부야? 친구들하고 놀고 와서 그 저녁만 하던가 주말에 한 번에 몰아서 할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용돈 올려주면 그만큼 쓰는 시간이랑 친구들 만나는 시간이 더 많을 것 같다라는 걱정이 있다니까 5만 원에 뭘 그렇게 뭐 친구를 아니 만나. 2만 원을 더 올려주면 그게 2만 원 더 올려준다고 무슨 친구를 맛있는 거 먹고 그래봐야 닭 한 마리 닭 한 마리 에이 그건 아는데 학생들이 7만 원짜리 용돈 받는 친구들이 5명만 모아도 35만 원인데 그래도 뭐 하게 35만 원. 애들 둘 다 큰일 나니까 35만 원으로 큰 데 간다니까. 중학생이 뭐 35만 원도 있으면 뭐 어떻게 하는데. 뭐 오빠처럼 그러니까. 되려고? 그러겠어. 내가 왜 오빠처럼 왜. 오빠라니 한 살이야. 아, 그래. 그래 너는 자꾸 오빠라 그래요 아가, 누나. 아가. 만 살이라면서. 두 살이라고 두 살. 아가. 누나 근데 여기 좀 짜야 되는 거 아니야? 피멍 들었는데? 이거 좀 짜야 되는 거 아니야? 피멍 들었는데? 아니야 이거 고화점이야. 오늘 채린이 엄마랑 같이 왔다니까 어. 엄마도 한번 엄마 좀 몰라가지고 엄마가 왔으면 엄마한테 들어봐야지 어. 어머니 잠깐 나와보세요 안녕하세요 아유, 어머니가 딱 반상이 대대로 그냥 교육자 집안이시네 엄마가 딱 보니까 그냥 평범한 엄마가 아니네 우리 일 쪽이네 아니 엄마가 나이가 우리 일 쪽이야 근데 딱 보니까 어머니가 종갓집 며느리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 아닌데요 장남이랑 결혼했죠? 막내랑 결혼했습니다 막내 느낌이 채린이 엄마 혹시 노래 강사지? 아니요 오늘 절에 갔다 오셨어요? 아니요 아닐 거예요 헤어 디자이너 뭐 이런 쪽은 아니고 아니요. 그냥 지금 전업 주고 네 그러니까 맞추잖아 아름다움이 자연적으로 있는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시는 분이야 꾸밈 없이 원래 우리 프로는 반말을 해야 되는데 반말이에요 우린 다 반말 해야 되는데 해 하셔도 돼요 저 12,000살이에요 왜 근데 존댓말을 하세요? 하셔도 돼요 근데 채린이가 100% 아빠만 닮았나? 반반 닮았어. 아 그래? 아니 되게, 엄마랑 전혀 다른데? 눈도 엄마는... 되게 엄마 언니가 눈이 너무 예쁘세요. 어머님 어머니 하셨죠? 살짝 어머니 어떻게 하셨죠? 살짝 되셨어요? 안 하셨어요. 전 손 아무도 또 손 왜 더듬으시죠? 엄마 쌍꺼풀 엄마 쌍꺼풀 아니야? 아니 아니. 원래 딸은 아빠를 닮아요. 그러면 딸랑 어떻게 할라 그래? 안 날 거야. 아이고 성별 좀 골라서 났냐? 아닌데 그러니까 노키 지금 근데 크면서 또 엄마 닮았어 내가 봤을 때 5만 원이면 엄마 입장에서 충분하다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?
네, 올려줄 수는 있어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5만 원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약속을 지키고 나면 2만 원 올려줄 수 있지만 그 5만 원을 제대로 못 쓰고 있기 때문에. 근데 아까 우리 어머니 98점 맞기로 약속하면 올려준다고 그랬는데. 그건 제가 약속을 한 게 아니죠. 98점 본인이 맞춰 오겠다고 약속을 했다고. 아,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97.4잖아요 지금. 우리가 인간적으로 남도 아니고. 아 그렇죠 물론. 자기 딸이고. 솔직히 저는 97.4면 굉장히 이거는 뭐 어디 가서 자랑할 만한 97.4면 이거는 아이 사기를 위해서도 이건 올려줘야 돼. 내가 볼 때는 이게 뭐 88점이면 나 이런 얘기 안 해요. 엄마는 안 올려주겠다는 게 아니라 경제관념을 좀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그냥 5만 원이 부족해요. 왜 부족한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. 부모님한테. 아니야. 설명 아니야? 아니, 나는 체린이 편이야. 나는 좀 우리 체린이가 기술을 좀 발휘를 했으면 좋겠어. 엄마한테 얘기해도 엄마가 잘 엄마한테 안 통하지. 네. 어? 엄마한테 뭐 이거 자꾸 얘기해도 엄마가 아주 단호하지 엄마는. 어? 그러니까 아빠한테 가서. 경제권을 엄마가 지고 있다니까. 지금. 아빠한테 가서 아빠 내가 여기 다 엄마 해줄 테니까 만 원만. 해가지고 그러면 세상에 어떤 아빠가 어? 딸이 안마해주는데 만 원을 안 주냐고. 아니 엄마는 안마해주면 안 돼? 왜 아빠만 안마를 해줘? 엄마는 아파도 엄마, 돼요 그러면? 아니야. 엄마 스타일이 안마 받고 돈은 안 줄 스타일. 엄마는 안마만 받고 돈은 안 줄 스타일이야. 엄마가 단호해. 내가 볼 때 엄마는 언니는 용돈이 얼마야 언니는? 언니는 15만 원. 어? 언니는 몇 학년이에요? 대학교 1학년. 아, 내가 보니까 언니가 대학생인데 15만 원이면 작아요. 왜 또 작아? 적지. 대학생인데 적지, 대학생은. 왜 적어요? 기준이 얼마예요, 대학생은? 대학생은 내가 볼 때 그래도 하루에 만 원은 그치. 해서 적어도 30은 줘야 돼. 게 봐봐, 30만 원이면 아빠 봉급이 얼마야 되는 줄 알아? 대학생 가서 그럼 학교 가서 밥 먹어야 되지. 야, 이 바보야. 차비 있어야지. 지금 대학교 다니는 친구들 중에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하루에 돈만 원 없어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너? 한 달에 용돈 30만 원씩 주라고? 다 가정이 화목하고 평온한 줄 아냐? 너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야 그럼 내가 잘못했다. 생각을 해봐봐.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잘못했는데 맞잖아. 근데 부여사가 지금 한 달에 얼마 부여사가 알잖아. 몇 칸수지? 부여사 몇 칸수지? 부여사 1800인데 난 내가 돈을 벌잖아. 나는 용돈 받았어 아직도. 너 그런데 나중에 네가 받은 용돈의 10배를 부모님한테 드려야 되는 거 한 달 용돈으로. 지금 5만 원 받지? 그럼 네가 성인 돼서 월급 받으면 부모님 한 달에 50만씩 드릴 수 있어? 아니요. 부모님 니는 그러면서. 야. 야 니는 그러면서. 아니 너 가만히 있어도 아니야. 야 그거 봐봐. 니네는 그거 아까웠잖아. 아니 50은 50만 원은 왜 못 줘? 부모님은 가족 돈을 안 하냐? 알바를 시작하면 50만 원 처음에. 아니 정규직이 되면 나중에. 정규직인데 월급이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받아 시작이 예를 들어 초봉이 50만 원 드릴 수 있어? 50만 원 가능할 것 같아. 말이야 쉽지. 참 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. 스킬이 모자란 거야. 이럴 때 아유 당연하죠. 150이든 뭐 200이든 다 엄마 드려야죠. 그래야지 엄마가 너한테 2만 원도 더 주고 이렇게 하지. 너는 그걸 아니요 제가 그걸 왜 줘? 안 돼 그러면 체린이 그게 기술이야. 너 나중에 시집가면 네가 나 이런 애들이 꼭 시댁에만 가 있는다니까. 엄마한테 안 가고 명절에 아니, 봐봐 이런 애들이 친정 와가지고 또 집에 있는 살림을 다 가져가요. 다 가져가고 미리 얘기하는 거야 너한테. 어? 왜 네가 이런 써 이런 결론이 다 체린아 뭐냐면 엄마는 경제관념을 키우라는 거야.